김치들이 좀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씻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차돌박이. 그런 거 육전하는 그런 고기 있잖아요. 네. 제가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씻은 김치를 올려서 맙니다. 아, 소고기가 겉으로가게? 네. 소고기가 겉에 있죠. 밀가루 옷을 입힙니다. 와, 네. 그래서요? 계란물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곱습니다. 그래. 아, 약간 육전 같기도 하고 육전 약간 같은, 예. 그거는 술안주로 참 좋겠네요. 술안주도 좋고 이제 국수 같은 데 고명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거는 김치 안 좋아하는 애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데. 네. 네. 그냥 놓고 아니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구전처럼 이렇게 해보고요. 대체 안 될 것 같은데요. 스크램블처럼. 이걸 고기가 이렇게 흩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많은 것도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뭐가 많은 게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세훈 씨나 우리 저 태규 씨가 형님 댁에 가서 출장 교습을 한번 해드리세요. 아 그래야 되겠다. 네? 일단 두 분하고 네.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긴 나요. 왜 저를 엮으세요? 아니, 내가 여기서 누굴 엮어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아니,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왜요? 일찍 씨 깔고 가는 느낌이에요, 저. 일찍 씨보다 제가 낫죠. 아니, 무슨 말, 엄연히 접근 방식이 다른 거라고. 근데 표정이 저 약간 무시하는 표정이에요. 아니, 살림을 못 하시는 거와 네. 살림을 지켜보는 거는 다른 느낌인 거죠. 살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와 방관하는 거죠. 아, 방관은 아니에요. 방관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나가야 단계가 많기 때문에 네. 마음이 편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맞아. 보여드릴 게 많아요. 맞아요. 네, 바닥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부터 올라가니까. 저는 매번 다 최초, 매번 다 생애 처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저번에 그냥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마치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디디듯. 아, 뭘 이걸 또 다 디디듯. 듣는 것은 다 처음이자. 아니, 예. 지금 누워있다가 이제 이번 주에 앉아있다가 다음 주엔 걷기 시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편하게 산다가. 마치 콜럼버스가 대륙땅을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인류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말이나 못하면 정말 우리가 혹시